이번 영상은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누구나 알다시피 이 트랜스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죠. 그치. 알지, 알긴 알지.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는데. 그쵸. 뭐가 있나요? 지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과 고체 상태인 포화 지방으로 나뉩니다. 그러면 그 트랜스 지방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? 혈액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, 중풍과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. 식품 구입 시, 조리 시, 섭취 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중요하군. 네. 식품 구입 시. 첫 번째, 육류 구입 시에 지방이나 껍질이 적은 부위를 선택을 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빵을 구입할 때 맛은 없겠지만 일부러 건강한 빵을 선택해야죠. 마가린이 적게 들어간 퍽퍽하고 다소 거친 식감의 빵을 선택해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 빵은 맛있으려고 먹는 건데, 통밀 식빵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그런 식감 안 넘어가는 거. 세 번째, 가공식품이나 자주 먹는 과자 구입 시 영양 성분 표시를 보고 트랜스 지방 함량을 꼭 확인한다.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1인 권장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% 미만이라고 합니다. 하루 열량이 2000칼로리라면 약 2.2g 미만인 거죠. 다음은 식품 조리 시 주의사항입니다. 첫 번째는 산패로 인한 트랜스 지방 생성을 막기 위해 식용유는 밀봉을 한 후에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기름을 튀기는 대신 굽고 데치고 조리는 요리법을 사용을 하면 트랜스 지방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음식 조리 시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. 대두유, 옥수수유,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. 기름만 잘 사용해도 트랜스 지방을 덜 섭취할 수 있겠네요. 다음은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. 먹을 때죠. 네. 첫 번째,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은 반조리용 식품의 과다 섭취를 자제하기. 예를 들어서 팝콘! 네,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라면은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물에 다시 끓여서 조리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. 그러면 맛이 어떨지, 맛이 없어지겠죠. 그러니까.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. 네. 세 번째, 모든 이가 좋아하는 치킨. 치킨을 먹을 때 특히 튀김옷을 벗기고 섭취하면 과도한 트랜스 지방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맛이 없겠죠. 그럴 거면 치킨을 왜 먹어? 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. 네 번째, 흔히들 먹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조금은 멀리하고 자연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먹는 게 힘들죠. 그치. 이번 영상은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우리 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지방이잖아요. 그치. 우리가 노력을 조금 하면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. 맞아요. 치킨을 먹을 때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떼고 먹어요.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밀가루들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는 최대한 떼고 먹으려고 하기는 해요. 아예 안 먹진 않지만. 그러니까 이런 조금씩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